이 대장 내시경으로 용종을 떼냈는데 합병증 가능성이 아주 낮지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응급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심한 경우에 이것 때문에 호흡곤란이나 혈압감소, 뭐 심정지까지 올 수도 있어요. 알고 계셔야 되고 보호자분에 이따 성함사인 써주시면 되고요. 이상하다. 보호자 사인은 내가 하니까. 맞아. 저 보호자 라인에 사인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시죠. 저는 처음 전날 사인을 했었는데 느낌이 좀 다르... 너무 이상했어요. 이상했어요. 네. 이제 내가 보호자구나 뭐 이런 네. 생각 들고 내가 이제 아빠의 보호자구나. 네, 늘 나의 보호자는 아빠였는데 네, 그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되게 이상했어요. 네. 이제 동의서 작성 완료했으니까 아, 내시경 네네. 센터로 이동하셔가지고 내시경 하시게요. 감사합니다. 내려온 집. 응. 이제 가서 아빠 이거 기다리면 돼. 영상 기다려줘. 어. 다 왔다. 네. 아이고. 아버님 아. 그 옷 갈아입으러 가시게. 보호자 분들은 밖에서 기다리시면 돼요. 네. 옷 갈아입어. 왜 이렇게 가시는 거야? 어, 아빠 지금 검사 중이래. 지금 여기 떴어. 박의별. 뭐 이렇게 크게만 뭐 없어야 될 텐데. 없겠지. 그거 없겠지. 없어야지. 아버님. 박의성님 시작할게요. 아, 맞아요. 이제 시작하시나 보다. 위치가 조금 까다롭네. 스쿱 잡아봐. 살살 잡을까? 골드 할 거야. 스탑. 끊어. 어. 나왔어? 아니, 저게 근데 시술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되게 가볍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다가 도중에 큰일이 나면 어떡하지? 되게 오만 가지 걱정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맞아, 그 동의서에 써 있는 네. 말들이 무서우니까. 거의 있지 않은 일이지만 그런 말 들으면 무섭죠. 있으니. 너 시간 얼마 안 됐냐? 안 됐을까? 30분 됐어. 30분? 이게 기다리는 상황이면은 시간이 피말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큰 수술이라도 하면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피가 말릴까? 보게. 기다리는 동안에 조금 많이 사실 후회가 됐었어요. 아, 진즉에 며느리가 데려갈 게 아니고 자식인 내가 왔었으면은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들. 원래 저렇게 1시간 이상 걸리나요? 네. 아, 많으면. 아. 그리고 내시경만 하면 그렇게 안 걸리는데 다 떼어냈잖아. 아. 오래 걸려. 또 나오고 또 자야지. 마취가 깨야지. 아, 잠에서 네. 깨는 시간도 필요하고. 회복 중이라고 떴다 저기. 회복. 하는 게가 오래 걸려. 아가씨. 언니. 시술 끝나고 회복 시간 많이 걸렸어? 지난번에? 아니, 그렇게까지 오래 안 걸렸는데. 얼마나 걸렸어? 지금 몇 분이나 됐어? 지금 한 25분? 지금 이제 곧 나오신대. 그래. 뭐.